또 봐요. 순이 이제 뜨는 각도라고 표현하면 되려나? 자, 저게 이제 얼마나 이제 직각 뭐 45도 이렇게 뜨느냐,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저게 막 직각으로 막 팍팍팍 쓰면은 아이고 정말 습한 겁니다. 자, 그런 것도 생각해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자, 항상 달리는 거, 그리고 색깔 나는 거, 어이구, 꼬물꼬물 달린다. 이제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계절이. 태양이, 우리 편이에요, 태양이. 자, 그런 생각해요. 근데 태양이 우리 편이 되어주려면 그만큼 이제 뿌리를 만들어 내야 된다. 자, 그런 생각도 해야 돼. 뿌리 없이 태양이 너무 뜨거우면 열매가 못 견디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제가 2월에 곡물 줘가지고 더블리 뿌리 만들라는 겁니다. 자, 그냥 제가 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자, 여튼 여튼 이 과정에 다들 물도 바뀌었을 거고 한기도 바뀌기 시작했을 거고, 그죠? 그런 측면을 생각을 해봐요. 자, 여전히 내 밭에 순이 많다. 여전히 삐쩍 마른 느낌 난다. 이런 분들은 좀더더 한기하고 물질해요. 삐쩍 마르면 결국은 열매도 안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삐쩍 말라 보인다. 이 느낌을 좀 느껴봐봐요. 자, 그런 게 중요하다. 탁하다가 기준이고, 그 다음이 이제 토양에 물층이 있냐 없냐, 이게 기준이겠지. 자,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자, 참고하세요. 하트 많이 달린다. 하늘이 바뀌었어, 하늘이. 이게 뭘 의미하냐. 4월달에, 4월 말부터 많이 나온다. 이걸 의미합니다. 자, 참고하세요. 자, 그래, 이제 경영이지. 와, 쇠가기까지 들어왔나? 이왕 따는 거, 3월, 4월, 이때 많이 따야 된다. 이게 팩트야. 5월은 니나 내나 할것 없이 많이 나온다. 자, 이상입니다. 3월, 오늘 19일이죠. 결국은 3월 20일이 옵니다. 자, 참고하세요. 또 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항상 색깔 나는 게 있어야 돼. 색깔 나는 게 있어야 순이 주춤합니다. 자, 또 검은, 아이고, 엄청 많이 달렸네. 아이고. 이거 다 키워내려면, 와, 하여튼, 지금 전체적으로 좀 많이 달렸어, 전체적으로. 이게 나중에 비대화 되고 색깔 난다고 생각해봐요. 확 땡길 거야, 확. 아이고.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달리면 이게 숙기가 늦어요, 숙기가. 왜? 모든 걸 나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층층이 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층층이. 층층이 달면 회전이 빨라, 회전이. 그리고, 들쳐지고. 나눠서 써야 되기 때문에 다 많이 달려, 작아. 자, 어떻게 할래요? 자, 나눠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잔뿌리, 원겨서 잔뿌리를 더 많이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지 이게 해답이 있는 거요. 앞으로 일주일 10일. 일주일 내 10일 뒤에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해봐요. 자, 결국은 얘는 멈춰, 얘는. 얘는 더 이상 안 돼요, 얘는. 이 마지막 내린 얘들은 이제 더 이상 안 돼. 왜? 달린 게 있는데. 그리고,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고 하면은 결국은 뿌리는 줄어듭니다. 층층이 달리면 뿌리가 안 줄어들어. 근데, 몽땅 달려버리면 뿌리가 줄어든데도. 와, 층층이 달려, 층층이. 층층이, 아, 하여튼, 몽땅 층층이, 몽땅 층층이. 그런 식으로 지금 달려있어. 자. 많이 생각해봐요. 뭐, 이래가지고, 뭐. 보자. 4월, 이게 언제 나오겠노? 4월 10일부터 슬슬 시작되겠네. 그럼 그렇다면 뭐, 나쁘진 않다. 우리 2, 3월 뭐 2, 300, 4월 뭐한 4, 500, 뭐 이러면 뭐근 7, 700 되나? 700 되네. 참, 그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자. 자. 숫자라는 전략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봐요. 자, 이상입니다. 물 체크해요. 또 봐요. 자, 결국 수는 뿌리가 움직이면 결국 올라옵니다. 다른 말로 열매 양, 그리고 이제
아, 온도지? 온도가 바뀌면 올라와. 올라와. 자. 항상 같은 얘기죠. 열매 체크해야 되고. 문제는 이 온실이 문제죠, 온실이. 온실이 빠른 집들은 이게 문제야. 똑같은 얘기예요. 약을 치면은 듣기는 들어요. 듣는데 계속 알이 문제가 돼서. 끈끈이? 끈끈이를 한번 뒤집어 씌워야 되나? 그죠? 끈끈이 가지고 한번 쳐야 돼, 쳐야 돼, 쳐야 돼. 그러면은, 큰 애들, 성충이라 하지, 성충. 쟤들이 좀더더안 잡히겠나? 아유. 그죠? 이 약도 물론 뭐 중요하지만, 아, 이게 이 뒤에 알이 있단 말이야, 알이. 참 어렵네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드려야 될까? 이게 업자로서의 가장 이게 이런 부분이 마음이 아픈 부분이요. 이게 약의 한계라는 거지, 약의. 그 순간은 답을 줄수 있지만, 그 다음 영역은, 그 다음 영역에 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지. 아휴. 너무 빨라. 자, 일단은. 좀 연하게 해서 좀더 자주 치는 게안 맞겠습니까? 아, 명확한 답을 드리지 못해서 늘 미안합니다. 이게 벌써 다 그을음이잖아. 일단 이상입니다. 일단 그래도 열매는 달아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열매 수량 체크하시고 흘러가세요. 자, 꽃은 농염피 농염칼슘 흔들면 어떻게든 꽃은 옵니다. 이상입니다. 면적 체크 해봐요. 9m 같죠? 9m, 10m인가? 9m 같은데. 자, 항상 이 숫자를 계산해야 돼요. 자, 2, 3, 4월에 몇개 딸래? 이게 항상 기준이라서. 자, 보자. 이 1m 한 개에 몇개 달리노? 2, 4, 6, 8. 3, 4, 5, 6, 7. 8. 8. 한 7, 8개 달린 것 같은데. 지금, 얘네 지금 엇갈태기, 엇갈이. 아씨. 걔들 다 빼면, 자, 일단 7, 80박스? 2, 3, 4월에 한 7, 80박스 따겠죠? 자, 9m입니다, 9m. 자, 이걸 이제 기준 잡아서, 만약에 이제 100개 땄다. 그러면 이제 2, 3, 4월에 이제 한 500, 600 이렇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단순 계산이에요. 자, 순의 양 체크하고, 순의 양이 적으면, 순의 양을 좀더더 만들어요. 자, 어떻게? 골물을 주든지, 아니면 물을 앞뒤로 더 빼든지, 그런 무언가를 해야 되겠죠. 자, 골물 줘보고, 이제, 증발되는 시간을 체크하면 계산이 나오겠죠. 이건 쪽네. 결국은 물안 맞다는 거지 뭐. 자, 요런 계산을 할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는 있어야 돼. 근데 이제 뜨는 순보다는 깔리는 순 요렇게 체크하면 돼. 얘는 좀더 있다. 자, 그렇게 참고해봐요. 됐다. 뿌리 깊이 분포도 양, 지상부, 골격, 그리고 꽃 열매, 그리고 다른 말로 뿌리, 잎줄, 꽃 열매, 이 삼각형의 밸런스를 계속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녹균이 온다. 이건 녹균 탄저는 식물이 춥고 약해진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자, 흰가루는 춥고 건조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건조의 키워드는 열매가 많이 달려도 건조하지만, 자, 물이 적어도 건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걔들 다 이제 균이기 때문에 습하면 확 번진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자, 이상입니다. 그럼 답이 나왔잖아. 아침, 저녁 어떠시게? 낮에는 시원하게.